2022년도를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들이 이 시장에 좀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MZ세대의 또 다른 표현이 나나나, 즉 미미미 제너레이션인데 소비자 산업에서 이런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차별화,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 수요가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 김진희 국장입니다. 예, 헬로티가 준비한 신년 인터뷰. 예, 오늘은 3D 프린팅 업체를 업체인 HP 코리아의 김도형 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2016년도에 이제 3D 프린팅 사업, 우리는 뭐 HP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2016년도에 이제 3D 프린팅 예, 사업에 뛰어들고,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아시아 쪽 시장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김도형 이사님을 모시고, HP의 3D 프린팅 그 사업 전략과 함께 그 다양한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 차별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HP 코리아의 3D 프린팅 사업부를 이끌고 계신 김도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HP에서 한국 3D 프린팅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앞에 이제 멘트를 하면서 HP에 대해서 뭐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요즘 뭐 분들은 솔직히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떤 회사인지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HP는 한마디로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례 깊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HP는 퍼스널 시스템, 프린트,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아이디어가 실제 삶에 구현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서 HP가 이제 3D 프린팅 사업에 뛰어든 게 2016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국내, 이제 HP 코리아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3D 프린팅을 뭐 언제부터 이제 해왔고, 이제 그간에 좀 성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HP는 2017년도에 처음 한국 시장에 프린트를 선보였습니다. 이후로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 HP 3D 프린팅의 솔루션을 선택해 주셨는데, 공공 R&D, 교육기관, 주요 대기업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3D 프린팅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까지 활용하느냐의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의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서 프린팅의 장점과 우수한 기술을 잘 활용해 주신 덕분에 HP 적용 분야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글로벌에 많이 자랑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맞춤 안경 사업을 하고 있는 브리즘입니다. HP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커스터마이징 안경을 제작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경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계십니다. 2017년도에 뭐 국내에 3D 프린팅 장비를 이제 선보인 거고요. 어쨌든 뭐 5, 6년 정도 이제 흘렀는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 제작 아, 올해하고 이제 작년은 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3D 프린팅 산업은 또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없으면 또 그만큼 또 힘든 부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은 올해 성과가 이제 괜찮았다고 이제 하는데, HP 코리아의 3D 프린팅 사업부 올해 좀 어땠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올해 새로운 영역으로 꾸준히 확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기계, 의료, 소비재 등각 사업 분야에서 실제 적용사를 꾸준히 확대 적용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산 툴링,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고객분들이 새롭게 저희 HP 기술을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HP 프린팅 파트 수량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입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해서 고객분들과의 만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형식으로 고객과 시장과 인터랙션을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3D 프린팅도 이제 뭐 스마트 제조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들 그래요. 네. 스마트 공장에서도 핵심 기술이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제조가 되면서 이제 자동화가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HP는 어떤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를 둘러싼 제조 환경이 계속해서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 적용이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의 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령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공장을 방금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사이가 이제 브릿지가 되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팩토리에 있는 설비나 장비 등 생산 라인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립니다. 제조현장에서 가장 또 큰 하나의 이슈는 아무래도 부품 공급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3D 프린팅은 재고를 줄이고 수급을 빠르게 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체하는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 HP 기술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성을 자랑하는데 이런 모든 장점을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현장에서의 3D 프린팅의 역할과 위상은 더 커질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이제 3D 프린팅에 이제 HP가 뛰어들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내놓았겠죠. 뭐 저도 이제 몇몇 제품은 익히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주력 제품 어떤 것이 있고, 뭐 주력 제품의 뭐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5200 시리즈가 저희 현재 주력 제품입니다. 네네.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용 프린터 4200 시리즈를 2017년도 한국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이 5200 시리즈입니다. 5200은 현존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는데, 강하면서도 빠른 속도,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것이 5200 시리즈입니다. 등방성 강도 등 우수한 물성과 경쟁 프린팅 기술을 넘어서는 프린팅 속도가 5200 시리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 3D 프린팅 쪽에서 이제 지금 업무를 하신 지가 4년 정도 되셨나요? 4년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전반적인 뭐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뭐 내년도, 2022년도를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들이 이 시장이 좀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서로 다른 결의 키워드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양산화와 또 하나는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양산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HP 3D 프린트가 출시된 다음에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양산성을 높인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트로 양산화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 가는 방향입니다. 3D 프린팅 응용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출시되는 제품 생산이 올해의 업계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MZ세대의 또 다른 표현이 나나나, 즉 미미미 제너레이션인데 소비자 산업에서 이런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차별화, 커스터마이징된 제품 수요가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다음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이, 폼넥스트 하면은 3D 프린팅,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을 전체를 한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거든요. 독일, 그러니까 11월 달인가요? 독일에. 네. 슈투트가르트가 아니고 어디죠? 프랑크푸르트.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 네. 거기 HP도 참여를 하셨죠? 네, 크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HP의 이제 그 전시의 화두는 뭐였습니까? 예, 올해 저희 폼넥스트 행사는 네. 제품 그 자체보다는 네. 저희가 가진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력 제품인 5200을 가지고 자동차, 소비재, 인더스트리얼 각 산업 분야에 실증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로레알도 저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폼넥스트에서 세계적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사가 HP 프린팅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것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HP는 이 3D 프린팅 산업에서는 나름 이제 후발 주자입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내놓으라 하는
각각 이제 분야에 내놓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후발주자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가격이,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낮거나, 아니면 진짜 특수한 기술, 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HP가 내놓을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전략,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 서비스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 현재 HP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3D Edge 서비스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프린팅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한 구독 모델 형태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분들께서는 초기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캐시플로우를 도와드리고 편리한 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HP 차별점이라면, HP는 고객분들께 초기 재정적 투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필요한 경우에 고객분들께 HP 파이낸스를 또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뭐 이사님이 어쨌든 그때쯤 이제 4년 6개월 정도 이제 되셨으니까 어쨌든 뭐 시장의 다양한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실 텐데. 뭐 고객의 니즈가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뭐 상당히 질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 3D 프린팅 시장도 이제 그런지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HP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강했던 프로토타이핑에서 버스나 양산화로 연구소와 실험실에서만 머물렀던 것을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최종 고객을 위한 제품으로의 영역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전통적으로 프로토타이핑에서 참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산과 소비 양영역에서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객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HP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프랙티스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미 월드5 매뉴팩처링 툴링 솔루션 서비스가 나왔고, 또 개인 맞춤형 푸드웨어 서비스 플랫폼도 얼마 전 런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자가 적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3D 프린팅이 더 많이 사용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테크니컬 기업답게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들을 이제 연관된 서비스 솔루션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내년도 2022년도도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인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그 HP 코리아의 HP 코리아 3D 프린팅 사업부의 내년도 2022년도 사업 방향이라든가 뭐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타이핑 영역에서 벗어나 실사용 가능한 프린팅 파트를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실생활에 확대 적용해 최종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는 프린팅 파트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2022년 HP 목표입니다. 네. 지금 목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객들이 이제 HP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트북을 찾았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HP 하면 이제 3D 프린팅, 또 이제 프린터라는 부분들도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뭐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고객들이 HP를 찾아야 되는, HP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네. HP는 80년 이상의 역사, 기술 중심,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아는 회사 문화와 비전을 가졌고, 고객 신뢰에 바탕을 둔 철학을 가진 기업입니다. 정말 제가 다녀서가 아니라 좋은 회사, 옳고 정직한 방향으로 가는 회사라고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는 HP 기업 정신이 깃들어 있고, 사용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실제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제조강국입니다. 저희 HP 본사에서도 제조강국 한국의 위상과 이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 고객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한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제가 궁금한 것들, 예, 뭐 내년도 2022년도의 사업 전략,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인터뷰를 해 봤는데, 뭐 인터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뭐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사님. 네. 네.
그 3D 프린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역사가 몹시 기대되는 비즈니스 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HP와 저희 파트너사가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역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한국 제조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HP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예, 그런 HP의 노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로티의 신년 인터뷰, 네, 글로벌 IT 기업 HP 코리아의 3D 프린팅 사업부를 이끌고 계신 김도형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HP의 그 긴 역사와 함께 뭐 다양한 그 강점을 가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자리 예, 흔쾌히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